아빠의 직장 상사인 공장장님이 직접 마중을 나왔는데요. 그런 줄도 모른 채 신이 난 큰딸 다오. 아빠 세상 오세요. 어, 그래? 아빠 이름 뭐야? 동학. 동학? 어? 아이고, 너 네 아빠야? 의이라는 회사. 네. 의이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네, 오니라고 고생하셨네. 오니라고 고생했어요. 얼떨결에 아빠의 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아빠는 팔목이 아프도록 부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멀리서나마 아빠를 만난 가족. 네, 잠깐만, 잠깐만. 네, 대학남 모든 걸 노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식들이 자라는 것도 못 본 채 가족과 집안을 위해 9년의 세월을 저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남편. 엄마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곧바로 찾아간 곳은 근처의 시장인데요. 아빠가 자주 간다는 베트남 식재료점을 찾았습니다. 10여 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남편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주말 부부로 살다 보니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다는 엄마. 곧바로 엄마를 돕기 위해 지원군이 모여듭니다. 엄마를 10년 전에 신혼 때 모습으로 되돌려줄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엄마의 밥상을 도와줄 요리사입니다.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 변신을 준비 중인 엄마. 남편은 타국에서 고생하는데 혼자만 멋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를 보고 다오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하지만 당장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빠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음식 세 가지를 엄선해 미리 준비하는 엄마. 남편이 아직도 아내의 이 손맛을 기억하고 있을까 살짝 긴장되는데요. 그 사이 아빠가 보게 될 메뉴판을 직접 만드는 다오와 리엔. 아빠는 딸들의 글씨를 알아볼까요? 아빠 맞을 준비가 끝나자 곧바로 아빠 유인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오라고 했어요. 신이 난 다오와 리엔. 숨어서 아빠를 지켜볼 수 있는 목 좋은 자리를 잡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이들보다 더 긴장한 엄마. 다오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힘을 줍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빠 응혁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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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앞에 메뉴 이거예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욱 긴장한 엄마. 아직도 신혼 같다니 설레기도 하죠. 세 개 주세요. 세 개 다 드릴까요? 네. 네. 저쪽에 테이블 있거든요. 저희 테이블 있으니까 저희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음식으로 공략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있어. 아빠를 지켜보던 다오가 서둘러 동생 리엔을 데리고 무술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배웠지만 아빠에게는 한 번도 직접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와, 리엔도 의욕이 넘치는데요. 아이들과 아내가 준비하는 극적인 상봉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는 아빠 응옥 씨. 엄마는 고생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긴 세월 동안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빠의 반응이 궁금한 아이들과 엄마. 벌써 자신의 손맛을 잊었을까 봐 초조한 엄마. 이거 옛날에 베트남에서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이고 많이 조리했어요. 다시 한번 맛을 보는 아빠. 우리 와이프 볶음면 다른 사람 이렇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렇게 아니에요? 네. 익숙한 맛, 익숙한 모양.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눈치를 챈 걸까요?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우와 리엔까지 나섰는데요. 여전히 아빠는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야 무술하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주는 아빠. 누구야 누구? 한순간에 굳어버린 아빠 응옥 씨.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 딴. 아이들을 아는 뒤에야 실감이 나는 아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고 함께 있어야 행복한 가족인데 무려 9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뜨거운 가족애를 보며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가슴 속에 차올랐던 그리움이 너무 많아서 눈물로 쏟아내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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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껏 행복하기를 모두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더운 나라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겨울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죠. 아이고. 눈썰매도 타는데요. 엄마에게도 겨울은 신기한 첫 경험입니다. 여기에 아빠까지 있으니 온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9년 추억을 먹으며 그리움을 이겨낸 가족.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다오가 아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공원. 다오가 제대로 무술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빠에게 약속하는 의미도 있죠. 와, 건강해 뭐, 답 좀 할 거 아니? 답 좀 잘해, 保卫家庭. 말만 들어도 든든한 아빠입니다. 사랑해요. 가족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제는 다시 가족이 떠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떠나야 하는 아이들도 보내야 하는 아빠도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 힘들게 작별 인사를 하는 큰딸 다오. 오늘 이렇게 헤어지면 그리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힘든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은 아빠와 다오. 아빠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